계속 가는 발전. 이번 대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경상북도의 진입 가능성처럼 오늘 대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 발전의 미래 방향을 모색해보며 우리 모두의 경험과 각 지역의 모범 사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인간과 물, 자연이 공존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경주시는 경산강이 흐르고 있는 물의 도시이고 금장대의 멋진 풍광과 운치가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우리 경주시도 지속 가능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지구촌 정책 목표, 2030년까지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빈곤, 교육, 성평등, 물과 에너지, 경제와 산업 생태계 보존 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속발전 목표의 실천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속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오늘날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미래 시대의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으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 경북대회는 함께 만드는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로 국제물조화 행사와 동시에 추진하며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자리이기도 하며 이제는 물 부족 문제가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속발전 가능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경북의 비전설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이 경북의 지속 가능 발전의 선두주자이시고 이번 경북 대회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경상북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안동에서 전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회보다 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실천의 등록을 우리가 세우고 경상북도가 지속가능 발전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아주 성대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되새기고 또 그것을 각 지역에서 실천하는 등목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의 전도사, 지속가능 발전의 개척자로서 우리 경상북도 회원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짐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경상북도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 맞는 유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여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를 누리며 도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경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경상북도 지속가능 발전.